아,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유튜브 시미켄 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이라고 불렸던 이 시미켄 씨가 수위 조절 실패로 유튜브 정지당했다 그래요. 예, 제가 못 보여드려요. 직접 들어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여성분의 그 응딩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까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요런 옷이거든요. 예, 약간 그 억밑살이 다 드러나는 예, 티반스에 가까운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기 스쿼드라 그래가지고 츠나미오, 예, 뭐 츠나미오라는 분이 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스쿼트를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조금 오버하셔갖고 어여여여여 예. 조금 오버하셔가지고 예. 예. 이렇게 예. 자세를 취한 거죠.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혀를 이제 좀 내밀었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이 시미켄 씨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카메로만 접했기 때문에 저 영상을 직접 본 적은 없어갖고 뭐 여성의 좀저 학문을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성의 뭐 애스를 좋아한다 뭐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스테이크 익힘 논란. 배민에서 뭔 동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뭐 소고기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무슨 동 무슨 동. 이거는 사실 생고기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 5개를 주셨네요. 본인에게 좀 맞았나 봐요. 아니면 뭐 요청 사항으로 완전 생 레어로 주세요라고 했던지. 요거 뭐 타닥기라 그러나요? 아, 근데 약간의 어떤 저기 있네요. 맛있게 먹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문할 때 고기를 조금 더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달 오면은 빠꾸 시켜요, 안 시켜요? 저는 빠꾸 시킬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선홍빛 저런 그 고기 색깔이 나올 정도라는 거는 레어도 아주 심레어거든요, 저거는. 예, 저거는 거의 진짜로. 예, 그죠? 예. 다음 별한개 줬네요 여기는 별한 개도 아깝습니다. 웬만하면 리뷰 안 쓰는데 고기가 이거 스테이크가 맞아요? 생고기 아닙니까? 너무 질기고 생이에요. 불그스름한 것도 없고 냉동했다가 해동된 것처럼 색깔도 너무 변조된 것 같고 앞뒤가 다 이래요. 그냥 먹으려다가 다시 고기만 빼서 익혀 먹었어요. 반찬도 2인분 시켰는데 이거 하나 좀 그랬고요. 이 정도의 고기를 준다는 거는 그냥 뭐 손님을 도베르만으로 생각을 했는지, 예? 뭐 도사견으로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죠. 예. 어딘지 좀 알고 싶네. 예. 육사시미보다 더한 건데. 그리고 좀 요리 일가견 있으신 농농님께서 두 번째 사진 불에 잠깐 댔다 뗀것 같으네요. 고기 관리 상태도 엉망이고. 넘어갑시다. 설탕파, 소금파. 뭐 이제 여름이면 이제 또그 인기 메뉴, 예, 계절 메뉴, 예, 콩국수의 계절이 다가왔는데
콩국수는 사실 저는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콩국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콩국수 육수가 사실 저거예요. 그 콩가루를 그냥 공장에서 이렇게 저기 떼다가 물에다 풀어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드시는 게 아마 그런 걸 거고, 직접 이렇게 메주로 갈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데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붙여놔요. 근데 사실 콩국수 웬만한 곳에서 파는 그런 콩국수들은 맛있지 않아요, 그냥? 예. 뭐 설탕을 넣어서 먹건 소금을 넣어서 먹건 저는 그냥 생으로 먹거든요. 예. 저 같은 사람 없죠. 저는 그냥 생으로 먹어요. 소금은 꼰대, 설탕은 식게이, 난 경먹음. 저는 아무것도 안 넣어 먹어요. 예. 모르겠어요. 저 같은 좀 예민한 미식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면에 그 정말 그거 혹시 알아요? 면도 정말 잘 빨아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놓으면은 되게 달달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 예, 저 그냥 생면 같은 경우도, 소면 같은 경우도, 중국집 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밀가루 하나도 없게. 예. 저도 콩국수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 짤 중에서 좀 이렇게 오래 떠드는 짤이 바로 콩국수 먹고 소리 지르는 짤. 예. 아, 이때 먹었던 콩국수 참 맛있었어요. 예. 다음. 여자친구랑 같이 서브웨이 갔다 그러는데 서브웨이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서브웨이를 참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왜 뭐 맛있어요 여기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 싹 다 해주니까? 예, 그냥 샌드위치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석봉 토스트나 아니면은 그나마 이제 조금 저 예 그 에그 뭐지? 에그드랍. 예. 그 정도나 먹어봤는데 다이어트식이라서 살이 잘 안 쪄서 드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서브웨이는? 너 가봤냐? 너도 안 가봤을 것 같은데. 두 번 먹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이삭 토스트 뭐 이렇게 이런 다른 기타 그런 토스트 가게랑 좀 다른 게 뭐 빵도 파드릴까요? 어쩔까요? 어쩔까요? 커뮤니티에 좀 많이 올라오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저 서브웨이 이야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문을 하고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웨이가 굉장히 좀 특이한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아침에 좀 배고파서 서브웨이를 갔습니다. 서브웨이는 식게이들만 먹음. 여자친구가 주문하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평소에도 주관이 뚜렷하다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로울 줄 몰랐습니다. 터키 베이컨 아보카도를 주문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일단 생각난 대로 좀 적어보겠습니다. 빵 커팅할 때 두 쪽 난 빵, 그러니까 빵이 하나가 딱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썰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원하는 빵을 선택하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양이 더 많거나 적었나 봅니다. 빵 그리고 호밀빵, 밀가루빵 두 가지 아니에요? 뭐 거기다 뭐 브리오슈 버니니 뭔 버니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빵들이 또 있겠죠. 빵 종류가 몇 개예요? 서브웨이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빵을 파달라고 하더군요. 빵을 파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숟가락으로 빵을 파면은 그 파진 부분에다가 또 뭐 담기 좋고 흘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양파랑 피망 반만 넣고 구워달라고 하더군요. 이것도 몇 번 봐서 패스. 근데 나머지 반은 생으로 넣어달라고. 반은 굽고 반은 생으로. 여기서도 슬슬 이제 조금 올라오네요. 살짝 올라오네. 햄이랑 베이컨 넣는 순서를 꼭 햄부터 넣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쌓는 순서를 요청하더라고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기서 직원도 조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햄이 밑에 있는지 아니면은 저 햄이 위에 있는지 그 차이가 뭐 좀 맛을 가리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아보카도를 얇게 펴서 바르는데 아보카도 가운데 좀 더 뭉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러브웨이는 지닌 딸년들은 못 간다 가서 어버버 하니 알바가 비식하면서 비웃더라. 가운데는 조금 많게 넣어달라. 가운데가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아보카도 향을 천천히 느끼고 싶어서 점점 강하게 느끼고 싶어서 야채를 다 넣었는데 정량보다 3분의 2 정도만 넣고 할라피뇨는 2알, 피클 2알, 올리브는 3알 이렇게 절임류 야채의 개수를 딱딱딱 말하더라고요. 이것도 놀라. 소스 3종류 아무튼 한 줄만 넣고 다른 한 종류는 반 줄만 넣고 샌드위치 포장할 때 야채 삐져나온 거 있으면 그냥 빼버리고 같이 싸지 말 것을 또 요구를 했고 물티슈 2개, 냅킨 3장 요구 피클, 할라피뇨 한 알씩 남김. 왜 안 먹냐니까 자기는 원래 피클이 할라피뇨는 한 알만 먹는데 가끔 피클과 할라피뇨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밥 좀 더 골라 건치 졸라 마련해 서베이 개진이야. 씨발 야 이 정도라고? 아니 씨발 토스트 아니 진짜 뭐 샌드위치 하나 먹는데 아이 씨발 진짜 아 이건 진짜 이거 빠따말이 없다. 어? 야, 이거 좀 고통마려운데 극심한 고통마렵다. 야 이거 좀 심한데 이분? 와 졸라 철저하구나. 내가 먹는 거 하나에. 근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존경스럽네요. 진짜로 굉장히 깐깐하구나. 가끔씩 하나를 떨굴 걸 예방해서 여분으로 하나씩 넣어놨는다. 절임류 야채를 서브웨이 알바가 해준다. 개집년들 저렇게 주문하고 아무렇게 그냥 비슷하게 쳐넣어주면 부득하득 기쁘게 처먹더라. 뭔가 좀 놀랍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서브웨이를 저도 많이 이용해봤고 주변 친구들이랑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주문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뭐 싫다 뭐 이런 것보단 좀 신기했어요. 저만 그런가 싶더라고요. 근데 서브웨이에서 야채 더 주라고 하면 더 주냐? 공짜냐? 공짜구나. 아니 그게 맛있어요 이거? 서브웨이의 원래 창업 의도가 그거래요. 고객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였대요. 맛있어요? 얼마예요 그러면 하나에? 가격이 15cm 6,000원, 30cm 12,000원, 나는 12,000원. 에? 아니 빵에다가 그냥 고기 점인 거 살짝 넣고 야채 좀 곁들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아보카도 살짝 넣어가지고 평소에 접하기 힘든 재료들 조금 넣었다고 이걸 내가 너무 뭘 모르는 소린가요?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뭐가 뭔 맛이야? 어? 뭔 맛이야? 아니 물론 편의점 샌드위치보단 맛있겠지. 근데 이런 걸 먹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파리바게뜨 아침에 가가지고 갖고 온 빵에다가 샌드위치 딱 조합해가지고 뭐 4,900원이니 뭐 5,200원이니 이런 거에 파는 거 하나 그냥 한 입 싹 먹고 그냥 우유 한 모금 딱 털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씨발 정말. 물론 서브웨이 이용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말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너 눈깔 한번 모으면 상관없잖아. 그렇군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어렵네요. 서브웨이라는 거. 이게 인싸들 전용이네. 인싸픽이죠? 예.
근데 지금 저런 거 먹느니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겠다 하는데 국밥도 요즘 여러분들 야이 돼지야 그냥 고기가 별로 없어서 별로라고 해 햄버거는 미쳐 드세요 그럼 그거 있었는데 어디 갔냐? 요즘이라 지금 나오나요? 일단 초고거봐 뭔가 가볍게 배불러서 좀 최근에 했었는데 가격 나왔는데 가격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아이스크림 나온 거죠? 어 아니 아니 그 아니 있다 점심 한 끼 2만원 시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아니에요? 예 요즘 국밥 가격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었어 어 국밥을 좀 저희가 빨아줬잖아요 야 저런 거 먹느니 뜨끈하게 스근하게 그냥 어? 순대국밥 탁 하나 시켜가지고 뭐 어? 한 그릇 말아먹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닥쳐 씨발라마 병신새끼야 제목 내용 하지 말고 국밥이라고 치면 돼요? 국밥 가격 근황 어어 예. 국밥 근황 그래 돼지국밥 10,000원 순대국밥 10,000원 내장국밥 10,000원 섞어국밥 10,000원 모듬국밥 10,000원 수육백반 15,000원 이 말이에요? 신이주 순대국밥집도 보통이 11,000원이고 특이 13,000원이에요 이제 국밥들이 또 치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왔다 아, 우린 이제 뭘 믿고 가야 하느냐 응? 우린 이제 뭘 믿고 가야 하느냐 아닌데? 아닌데? 이 악물고 내 주변엔 안 저런데? 뭔 소리예요 제가 다녔던 그 중에 예? 8,000원 이하가 하나도 없었는데 예,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어디 사시는데요? 서울에서 국밥이 얼만데요? 화곡동은 8,000원이에요? 원래 순대국밥이라는 건요, 6,500원 선이었어요. 6,500원, 7,000원 선이었어요. 원래 그랬다고요. 그리고 콩나물국밥이 4,500원이었고요. 언제적 6,500원이냐라고 하는데 언제적이 언제적이에요. 엊그저께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알지도 못하면 국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 죄송해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8,000원이 싸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죠. 진짜 시장통에 있는 국밥 안 드셔보셨나? 비싸긴 비싸요. 요즘 진짜 뭐 만 원에 한 끼 해결하는 게 이제 그냥 잘 먹었네라고 할 정도니까. 이제 믿을 곳이 없네요. 순대국도 그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먹거리가 이제 중국집 쪽으로 빠진다 그래도 중국집에서 볶음밥 하나 먹으려고 쳐도 7,500원 뭐 8,000원 이렇게 받아버리니 그것도 보통이 그런 거고 곱빼기 싶으면 9,000원 나가요. 존나 비싸요. 요즘 그리고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저기 중국집에서 파는 그 짬뽕 같은 경우도 기본 8,000원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제 햄버거가 가성비 소리 듣게 생겼어요. 맥도날드 얼마 전에 갔는데 존나 싸던데요? 맥도날드 은근히 싸요, 여러분들. 그리고 맥도날드가 뭐 햄버거 집이 뭐 영양적으로 별로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빵 들어가 있죠. 안에 야채 들어가 있죠. 치즈 있죠. 고기 있죠. 콜라만 제로 콜라로 좀 바꿔줘도 나름대로 괜찮은 영양식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국밥 먹느니 국밥 그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예,
은근히 햄버거가 영양학적으로 괜찮아요. 토마토 들어가 있죠, 야채 들어가 있죠, 빵 들어가 있죠. 적절하게 분배가 잘 돼 있어요. 이제 햄버거 드세요, 여러분들도. 수제 햄버거 뭐 이런 거 말고. 그거 괜찮더만요. 노브랜드 버거. 존나 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결에 알약인 줄 알고 에어팟을 한쪽을 먹었어요. 저도 제가 참 한심해요. 에어팟을 끼고 잠들었는데요. 꿈결에 그걸 잡고는 약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제가 공복에 오메가3 큰 알약을 하나 먹거든요. 왜 보지도 않고 촉감으로 그 약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왜 주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맨날 먹는 약이 있거든요. 오메가 이거 존나 커요, 여러분들. 이 비린내 나는 거. 생선 기름으로 만든 거잖아요, 오메가가. 예. 네. 오메가거든요, 이거. 존나 커요. 예. 네. 개 큽니다. 이거 에어팟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물 많이 안 먹으면 목에서 걸려요, 이거. 예. 네. 왜 먹냐고요? 오래 살라고요. 예. 네. 무튼 그래서 참 약이 크네. 그러면서 잠결에 에어팟을 입에 넣고 정수기 물 받아서 꿀꺽하는 순간 아 이거 아닌데 자각이 왔어요. 이미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아침 6시에 먹었는데 지금 오후 4시입니다 위가 더부룩하니 트름이 자꾸만 나는데 나는 야릇한 상태인 거예요. 별일 없이 은과 함께 잘 나오겠죠? 병원 안 가봐도 되겠죠? 죄송한데요, 너무 웃겨요. 에어팟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과 달리 아주 온전한 상태입니다. 이걸 잘 말려서 작동을 시킬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일체의 유심조라지만 심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걱정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뭐 똥에서 이제 저기 장경철 아저씨 마냥 예 그 이렇게 갖고 찾았겠죠. 물로 씻어갖고 자기 똥이 여러분들 더러울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못 만질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상 이 저 샤워기로 조지고 예 좀 예 내 똥과 한 번쯤은 가까워져 봐야 단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 내 똥과 한 번쯤은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 그러면은 뭔가 내가 뭔가 해냈다 내가 뭔가 하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위 약하죠. 내 똥 냄새 내가 맡고 나도 막 구역질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근데 한 번쯤은 살면서 내 똥이랑 가까워져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더러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똥 박사는 뭐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라는 곳이 참 이상해졌다. 야식 먹는 사람들 생각은 안 하냐 시발려나. 누가 봐도 도서관이나 스카에서 공부하다 나온 사람들과 이런 공주 코스프레인과 존나 취한 외국인들이 서로 어루어져서 존나 취한 한국인들과 함께 어루어지고 갑분싸 감성적인 길거리 아티스트들이 즐비하며 요즘에 홍대는 이런 느낌이다. 스파 브랜드로 출근하는 힙스터 직장인들과 그저 정상적인 갓반 직장인들과 도끼 가득하게 클럽 줄 서고 있는 인간들과 담배 사러 나온 초점 이런 찐 주민들, 카오스 속에서 익숙한 듯 강아지 산책시키는 견주들, 이 사람들이 다 한 곳에서 공존하면서 어우러지는 곳이 홍대이다. 근데 그들은 서로 신경 쓰지 않는다. 방금 홍대를 지나오면서 느낀 감상이다.
연남동 중인인데 대부분 한 사람이 다 저렇게 변한다. 그래요? 홍대 젊음의 거리, 젊음의 도시, 젊음하면 홍대 뭐 이런 게 굉장히 컸었죠. 20대 어떤 초중반의 픽 홍대. 예술인들의 메카 뭐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홍대? 그죠? 그쵸? 홍대 아니면 강남 어딜 가? 젊음은 지멋대로 하면서 자존감 높이려고 발악하는 곳이 아닌가. 오, 굉장히 뼈 있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누구 잘못한 거야? 얘는 우리 학교 아니라서 얘 타임 물어볼게. 친구랑 나 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MBTI로 내절치더라고. 소신발언 한마디는 쌍욕받고 전화톡 다 찾아냈네. 누구 잘못한 거야? 진짜 어이없다 오늘. 근데 너 MBTI가 뭔지 말한 적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나 MBTI 그런 거 잘 안 믿어. 그딴 거 안 믿어. 요새 그런 이거 자체가 좀 먼저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냈네요. MBTI에 대해서 약간 그런 반사적인 그런 기질을 드러냈네요. 먼저 말 족같이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뭔 문해야. 난 MBTI 떠들어도 지능 낮다고 생각함. 너네 부모님 MBTI나 물어보고 오든가. 씨발 새끼야 선 존나 넘네. 네가 그러니까 애들한테 손절당한 거야 병신아. 아 이 친구가 주변 친구들한테 손절당했던 거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고 그래도 얘를 친구로서 좀 대해주고 그래도 친구로서 좀 대우를 해줬는데 이게 옛날 코트랑 지금 코트라고요? 아니요 저는 MBTI 뭐라고 물어보면 전 ESTJ야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들한테 MBTI 질문 받은 적 존나 많아요. 저는 먼저 안 물어봐요. 예, 그냥 방송할 때 그냥 할 말 없으면 그냥 너 MBTI 뭐야? 라고 그냥 그럴 정도로 물어보지 사실 저는 MBTI를 크게 뭐 저기 하질 않아갖고 예, 질문하고 나 ESTJ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럼 이제 옛날 코트 같으면 야 이 씨발려나 뭐라 그랬냐? 이런 쳐돌아나 이 개같은 년이야 뒤질래? 말 족같이 할래? 라고 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 그래? 나 사실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취 IGS 아냐? 돼지 새끼. 어우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다. 근데 MBTI는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예. 신뢰성이 100%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MBTI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BTI 중에서 전 최악은 아니던데요. 최악은 CFP인가 그거 아니에요? 인프티? 인피티인가 그거? 예. 전 ESTJ라서 흔치 않죠. 좀 특별하죠. 예. 다음. 오늘 일어난 대구 교통사고. 어이 뭐야 어질어질하다. 어이 뭐야? 이 차가 역주행했군요. 이 차를 들이받으면서 뒤차도 쉐보레. 쉐보레가 엄청 튼튼하군요. 음주였대요? 아이고
대낮에 술 처먹고 저렇게 다니는 건 좀. 뭐야 이게. 군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요즘 군대 편하지? 가장 듣고 싶은 말. 고생했다. 고생 많다. 요즘 편하지? 복귀 언제 하냐? 벌써 나왔어? 또 나왔어? 언제냐? 저녁 언제 하냐? 짬찌. 짬밥 찌끄레기 보고 짬찌라 그러죠. 야, 이 짬찌냐나 하면서, 예. 군대 먼저 갔다 온 친구들이, 예, 놀릴 때 하는 말이 짬찌라 그러죠. 짬밥 찌끄레기라 그러고. 살쪘네. 부대에 깜짝 방문해줬으면 하는 연예인. 아이유, 에스파. 전부 다 여자 아이돌이네요. 근데 사실 요즘 군대가 군대냐라는 얘기는 사실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